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컴퓨터가 바꿔놓은 세상, 이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예전에는 공부할 때 책 말고는 다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다른 책의 정보를 요약한 카드를 활용했고요, 정리하느라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이 나와서 문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고요, 복잡하게 카드를 사용하던 정보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에는 직접 검색하고 자료를 복사하여 저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심지어는 관련 내용들을 보여주고 클릭만 하면 자료실로 직행합니다. 세상은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편리해졌는데 그만큼 가짜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유대교의 권력자들은 요한을 다그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느냐? 내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대답입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그분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요. 32절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33절과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여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분을 소개하며 그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율법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은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며 말씀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겸손함을 통하여 그 일을 완수하게 되는데요, 만약 요한이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러면 이 유대교의 권력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그를 체포하고 그를 고통 중에 묶어두었을 거예요. 겸손함,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임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존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내 삶에도 새 시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도 철저히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 삶에 새 시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도 철저히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 나는 낮추고
나는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